네, 오늘은 서버버 비스트 추가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. 어,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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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어, 오늘 프로듀싱 맡아주신. 네, 맞습니다. 아. 소문 잘 들었습니다. 아니요, 네,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그 랩 잘 쓰셨더라고요. 아, 네. 그쪽도 너무 잘 쓰셨어요. 날라오시는 킬링 파트가 아주. 아, 네네. 거기도 저도 날고 싶어요. 아, 다음에 저랑 같이 날아보죠. 네, 이번 곡에 제가 랩 파트 그래도 전체적으로 맡아서 썼거든요. 아, 고생하셨네요. 네. 랩이 좀 아쉽던데. 다들 무슨 어쩐 일로 오셨나요? 아, 여기 뭐 유명 아이돌 그룹 있다고 아, 찾아왔는데. 아, 근데 진짜 정신 거 아니야? 아, 그 딱 이거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. 아, 그 T.O.1. T.O.1 맞나? 그 T.O.1 엄청 유명하다던데. 어, 맞아요. 저 어, 아, 사인 해 드릴까요? 어, 아, T.O.1이세요? 사인... 사진 찍어 드릴까요? 아, T.O.1이셨어요? 아, 네네. 몰라뵀네. 아, 몰라뵀네. 그래서 지금 녹음 누군가요? 저예요? 오케이. 제롬 렛츠 고. Yeah, yeah. Go. 오랜 기다림의 불씨. 어, yeah. 눈빛에 드리운 열기. 아, 재민이 너무 잘하죠. 재민이는 역시 대포. 저희 딱 듣고 됐다 이거. 우리 너무 좋다. 진짜 기다린 만큼 뭐 울컥하더라고 들으면서. 나 진짜 울컥했어.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 내가 울컥했다. 딱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저희가 영어 가이드를 먼저 들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뭔가 되게 팝송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거 같아요. 맨 처음에 영어로 왔거든요. 영어로 왔는데 뭐지? 약간 영어로 왔을 때 또 느낌이 달랐어요. 진짜 맨 처음. 세련된 팝 같다. 통화 어땠어? 녹음하러 해외 나갈 줄 알았어. 그만큼 팝스러웠다? 네, 그 거리를 느끼면서 보면 시국대는 어땠어? 예? 아 짜릿해. 한번 더 하고 시작했나? 네, 감사합니다. Yeah. 목을 닦고 흐른 갈증 yeah, yeah. 들뜻한 열기로 증명해 내 이 순간 굽빈틈 없이 완성될 거야 다 집어삼켜 baby 사랑해니 뭐든 내가 바라는 건 더 물어뜯기 위해 걸어대 feet right 수백 번 쓰러져도 난 wake up 다시 퍼뜨려 내 불을 like boom boom yeah 헐 별로 지키 드리운 쉐도 바라보는 거친 아까로 새도 매번 덮쳐오는 두려움은 내게 있어 nothing so bring you what you gotta do 깊게 숨겨진 채 민기의 녹음 하이라이트였다고 들었어요. 네, 제가 사실 재윤이 형 대신에 고음을 제가 다 했거든요. 재윤이 형은 입만 이렇게 뻥긋했고 제가 다 불렀 때문에 이번 앨범에선 제 고음을 기대해서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어떻게 이렇게 진실된 눈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? 나 근데 가끔 걱정된다. 예를 들어서 웅기가 정말 아프거나 이럴 때 형 아파요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을 거야. 양치기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그렇게 된 거야. 조심해야 돼. 끝으로 드디어 녹음이 끝납니다. 와, 드디어 최종 녹음을 하면서 진짜 곡이 너무 좋다. 후계자한테 빨리 들려주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녹음했습니다. 이번 곡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또 좋은 파트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연습하고 형들한테 특히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해서 덕분에 오늘 녹음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요. 보통 이게 저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잖아요. 근데 질리죠. 근데 이번 노래는 진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며칠을 거쳐서
녹음할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니면 딱 이쯤에 이제 선업비스트 이제 부동으로 깔리면서 아무 사나도 비스트 안녕 안녕.